타임즈. 네, 전이맨 렐릭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렐릭 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렐릭의 그 정도에 대해서 좀. 렐릭의 단계. 네, 보통은 이제 5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7단계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NOS는 New Old Stack이잖아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게 뉴 올드 스탁을 그냥 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냥 새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냥 새 거는 최근에 만들어서 만들자마자 사서 깐 거 그게 네, 새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뉴 스탁이겠죠. 네. NS가 되겠죠. 네. NOS의 뉴 올드 스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새 거는 새 건데 만든 지가 오래된 거예요. 네. 그 십수년 전에 만든 거를 그대로 만든 상태에서 포장 안 벗기고 있다가 요즘 깐 거. 네. 그래서 새 거는 새 건데 오래된 새 거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뉴 올드 스탁. 그래서 그 약간의 뭐랄까. 그러니까 꺼내서, 변색이 좀 있어요. 네, 꺼내서 이렇게 놨을 때 하고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완전히 새 거하고는 살짝 그런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질 수도 있는 그게 이제 NOS입니다. 뉴 올드 스탁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뉴 스탁, 뉴 올드 스탁 나왔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살짝 더 이제 그 진행된 게 네. 풍화가 진행된 게 사서 까 깠는데 치질 않고 그냥 두기만 한 거죠.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한번 해보고 네. 이런 소리 나는구나 하고 벽장에다 놓거나 아니면 그냥 기타 거치대에 걸어놓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클로젯이라고 합니다. 클로젯. 안 치고 그냥 까놓은 상태. 네. 그게 이제 오래됐을 때 그 약간 그래도 풍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쨌든 공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뭔가 네. 이제 햇빛도 이런 노화가 네. 네. 시작되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렐릭인데 렐릭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의 렐릭. 덜 렐릭. 그게 바로 오늘 하는 전이맨 렐릭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까졌네요. 이렇게. 네, 이 전이맨이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그거죠. 실제로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인도 바뀌고 예. 중고 거래가 된 적도 있고 왜? 그냥 케이스 안에 오래 보관된 적도 있고 그러다 누구는 또 좀 열심히 쳤다가 누구는 또 대충 치고 예. 누군 그냥 넣어놓기만 했다 예. 줄 다 풀어놓고 예. 있다가 중고로 팔았다가 또 어디 가서 하고 이렇게 설렁설렁 연주를 하면서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바로 이 전이맨 렐릭입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가 이제 일반 렐릭 스탠다드 렐릭이죠. 예. 그 렐릭은 뭐냐 산 다음에 그냥 꾸준히 예. 열심히 친 열심히 거예요. 치고 집에서도 열심히 예. 치고 공연도 다니고 막 공연장에서 쓰고 예.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까진 그런 노화가 적용된 모델이 렐릭이고요. 그 다음에 헤비 렐릭은 뭐냐 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냥 막막 예. 막 전쟁 같은 투어를 예, 다니고 막 탄티 차고 막 탄티 차고 막 하고 막 그렇죠. 비 오면 비 올 때 이걸로 막고 막 그러진 않겠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예. 열심히 했을 때 이제 헤비 렐릭. 예, 여기까지가 그, 이제 제조사에서 만든 렐릭의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 위로 이제 렐릭된 부분이 안 렐릭된 부분을 넘어간다. 네. 이러면 그걸 저희가 이제 로리겔러그 렐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원래가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는 로리겔러그 렐릭. 거의 뭐 뼈만 남은 기타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럽죠 일단.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NOS 클로즈의 렐릭이고요. 네. 렐릭을 세 단계로 분화해갖고 전이맨 렐릭, 일반 렐릭, 그리고 헤비 렐릭 해갖고 5단계인데 여기에 실제로 세고인 NS, 뉴스타 네. 그리고 로리겔러그까지 포함 그래서 총 7단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1964 네, 전이맨 렐릭이고요. 이거 좀 치가 편해요. 네, 557459 반짝반짝한 거 치다가 이거 치니까 그렇습니다. 렐릭이 마음이 편하죠. 네. 그리고 이 쉘핑크가 이게 색이 바래면서 바람 핑크 네 바람 핑크 좋습니다. 네, 에이지드 쉘핑크 예전에 또 이 똑같은 색상을 했었어요. 2021년 네. 5월에 이거는 이제 오늘 하는 건 2021년 리미티드 에디션이고 그때 작년 5월에 했던 건 2020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는데 1964 스트라토캐스터 일반 스탠다드 렐릭에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쉘핑크 색상 똑같았습니다. 그때 점수는 선생님이 3515-16178-3 네. 저는 3414-16178-1 해서 네. 평균 점수 82점 높은 점수가 나왔죠. 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괜히 슈퍼가 아니네 네. 뭐 이런 한줄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시리얼 넘버만 다른 똑같은 64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을 했었는데 요거는 시리얼 넘버가 다르고 컬러도 달라요. 페이디드 에이지드 스리톤 선버스트. 스리톤 선버스트. 네, 64 렐릭인 건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디자인 점수에서 하나씩 낮게 나와서 81점. 오. 네, 커터손 목검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6728,000원. 우와 비싸죠. 많이. 지난 시간 75주년 기념 모델보다도 약간 더 비쌉니다. 오호.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3+2mm, 79mm 12프레트 뒷돌리. 굉장히 두툼한 넥감을 가지고 있어요.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고요.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A 플레임 쿼터썬 메이플 4개, 63 스타일 C 백쉐입이고요. 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본너 42mm입니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241mm 지판 공률 반지름. 오호.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1 네로우 톨프렛에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이 3개 장착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샷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야, 텍사스 스페셜이네요. 네. 그냥 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적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이제 2020 리미티드 에디션 때는 그냥 64 스트랩 픽업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텍사스가 되면서 약간 스티비 레이본을 떠올릴 수 있는 네. 그러네요. 훈끈하죠. 와. 프레셋에서 좋다 마샬이고요. 오. 좋네. 자, 트위니벌브의 듀얼리스트. 싸나워. 좋아요. 많이 싸나워. 텍사스가 역시. 예, 네. 싸나워요. 깨끗해. 와, 마샬 게인 뭐 흉폭하겠죠? 왕좋아. 네. 아, 아, 진작에 좀 이렇게 만들지. 아, 좋네 이거. 어, 엄청 와일드해요. 어, 2단.
신나네. 들뜨네요. 너무 좋아요. 좀 이렇게 좀 매력이 돼 있는 게 좀 편해요. 아, 네. 많이 편해. 칠 때 마음이 좀 편한 네, 건 네. 있죠. 네, 반주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신나게 우와. 한번 달려봤습니다. 네, 선생님 답으로 한 줄평 드릴게요. 랠릭에 관해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랠릭이 딱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랠릭이 딱 좋다. 로리갤릭은 좀 심하고요. 네. 헤비랠릭은 내 취향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까진 데가. 그냥 랠릭은 그러려면은 요게 더 낫지 않냐. 그냥 랠릭과 전임의 랠릭만 비교하면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상남자의 핫핑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상남자의 핫핑크죠. 거의 뭐 거의 블랙핑크인데 기가 막히네요. 선생님이 또 유독 좋아하시죠. 블랙핑크 스컨도를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텍사스 스페셜하고 찰떡인데 이거 잘 어울리네요. 이거 막 막조인데요? 네, 막조. 네. 네, 스컨도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7이요. 야. 텍사스 사람인가 봐. 아.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저는 지난번에 75주년하고 동일한 점수네요. 아, 그러네. 81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81.5. 네, 모르가도 항상 거울을 가니까. 그러게요. 거의 이 커스텀샵들이 다 80에서 81, 82 사이 네. 이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텔레예요. 55 텔레 전임의 레릭입니다.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입니다. 아우, 저 지판 저 다 썩은 거 봐, 저거. 전임의 레릭인데 뭐 전이를 무슨 전이를 했길래 저래? 저기 뭐 산악 지방 이런 데로만 된 건가요? 그러게요. 네. 뭐 지판 시꺼멓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슈퍼 페이디드 노케스터 블론드 색상의 55 텔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분위기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